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정식 예배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게 또 다른 디톡스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의 디톡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별 효과가 없죠.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디톡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보고 또 명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이렇게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성결해져서 제대로 된 디톡스가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잠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결과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근데 여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영생의 길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예수를 잘 모르느냐? 또 혹시 알아도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자,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시면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저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뭐, 맞다고 합시다. 이분을 보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먼저 분하고 다른데요. 예수님 맞아요? 아, 이상하지만 맞아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 이분도 우리가 예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예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려놓은 예수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예수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이분도 어느 영화에 나오는 예수 같아요. 예수라고 그래요, 이분도. 이건 그림이 아니고 사람을 예수로 분장한 것 같아요. 요새는 안경 쓴 예수도 나왔습니다. 30대밖에 안 되는데 시력이 안 좋아졌나 봐요. 지금 방금 나온 저 그림은 고고학자들이 가장 예수의 얼굴에 가깝다고 해서 그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 예수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림은 이겁니다. 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런 그림이 저 모습이 참 아주 멋져요. 네. 자, 왜 이렇게 각각 다릅니까, 예수가? 예수를 그린 화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는 다 달라요. 무엇에 의해서 다른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상당히 실제와 같이 정확하게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주여 주여 해도 잘 알지도 못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도 예수를 잘 몰라요.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배워야 예수를 점점 더 가까이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이 세 분이 같은 목적과 또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 하나님, 성령 세 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들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어서 속히 모든 과정과 절차를 끝내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형편과 돌아가는 이 형세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정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주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의 모양, 치수, 재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어보니까 저런 성소가 나왔습니다.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같이 대면하면 인간은 그냥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성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은 못 만나시더라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이 성소를 지을 때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주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성막 속에 거하시면서 쉐키나로 거기서 이제 그 구름이 피어오르고 구름이 떠오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를 이렇게 느끼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오시면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쓰고 정말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사람이 쥐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옆에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이름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33년 반을 하나님께서 인간들 곁에 함께 사셨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게 천막 속에 영광으로 거주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같이 옆에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셨어요.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옆에 같이 사신 33년 반의 세월이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얼마 후에 하늘로 내 집으로 갈 텐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로서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거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 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영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고 할 때는 among, 우리들 어느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with, 옆에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면은 저기에는 안 보이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는 유다의 땅에 안 계십니다. 공간의 제한을,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인자로서. 물론 신성이 번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저녁과 내일 이 주말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성령에 대한 제 말씀을 이미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해도 듣는 청중에 따라서 또 환경에 의해서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들으신 분도 한번 다시 잘 들으시면 또 다른 감동과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7번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3개만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이제 열을 가하면 이 얼음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물이 되고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이게 수증기가 돼서 증발합니다. 근데 얼음이 물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얼음을 물로 녹일 때 그것을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얼음 1g을 물로 녹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칼로리가 드느냐 하면 80칼로리가 듭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칼로리가 있어야 얼음이 녹아요. 그 다음에 물 1도씨를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됐어요. 근데 이 물 1cc를 1cc면 조그만면 한 요만큼 되죠. 물 1cc를 섭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것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칼로리예요. 여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끓여가지고 칼로리를 많이 가해가지고 이 물이 1도, 2도 올라갔다가 이제 100도가 넘으면은 끓다가 수증기로 증발을 해요. 이것을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물 1cc를 열을 가해가지고 끓여서 수증기로까지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540칼로리예요. 제일 많이 이제 열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똑같은 열량으로 열을 가해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변화는 각각 다 달라요. 맞습니까?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이 따끈따끈하게 데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한 시간의 설교가 상당히 열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령 문제와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음같이 냉랭한 경우가 있고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얼음 정도는 아니지만 물같이 차가운 경우가 있고 현재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차갑진 않지만 미지근한 경우가 있고 또 현재 자신의 상태가 따끈한 경우가 있고, 또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뜨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대단히 멋진 말들이 많아요. 지금 저 영어로는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따끈하다, 뜨겁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다른 상태에다가 또 무엇이 작용을 하는가? 현재 상태에서 가해지는 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가스불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꾸준히 뜨거운 열, 뭐 설명하자면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심령과 열렬한 기도를 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얼마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원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열렬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한 10일 후에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우리 어찌할꼬?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여기 기록된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에 이미 구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구약의 약속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우리 양 목사님이 몇 차례 이 성경절을 인용하셨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이 성령을 부어주고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는 사례들이 이제 몇 차례가 사례로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 성령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요한에게 받은 침례가 다였습니다. 아직 성령 침례가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때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우리 요한 침례 받았다. 5절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고 성령받은 기록이 다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특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방문 가서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심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차례는 사실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침례받은 경우도 있고 또 침례를 받고 나서 동시에 또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다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동안 순간에 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령의 배경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고 이 죄인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 나가진 못하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제대로 된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이제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이 요즘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자료도 보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장로교에 오래 다녔는데 감리교에 오래 다녔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나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혹은 광주에 살고 있는데 혹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연락도 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냥 또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목사들은 자기 개인의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세상 뉴스, 뭐 일반 인문학 서적에서 나온 그런 글들은 제가 거의 설교에 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만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가져다가 전할 때 그것이 말씀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적절한 양의 시간만큼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키워나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리의 뿔 선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서 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잡지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만든 그 라디오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질문은 아무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쉽게 대답하시지만 이 질문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멘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 난 예수 몰라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라는 자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한테서 태어납니까? 난 그런 거 모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 쓴 현대어에 보면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한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답을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편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빠른 시간에 구주를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저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게 학식 있는 사람이고 꽤 아주 유식한 또 점잖은 사람이라 바로 그냥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니 하필이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분이. 내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겉으로는 아 선생님 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즉시 회심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어요.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도움을 많이 주고 후원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가난하게 될 만큼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데 다 사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그날 밤에 예수와 나눈 여러 긴 시간의 이야기를 요한에게 다 들려준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내용은 이런 거였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그걸 갖다가 여기다 기록했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도 니고데모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여기 다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왜 다시 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왜 다시 나야 되느냐? 여기에 두 가지 출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출생과 보통 우리 인간의 출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왜 우리가 다시 나야 되는지 이유가 확실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제 교리로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 상태와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상태가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혈통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상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동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할 때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유대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아들입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돼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인생을 좀 살다가 어느 시점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나온 것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모태 교인은 없어요. 모태 신앙일 뿐입니다. 언제 교인이 됩니까? 거듭나야 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냥 모태부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모태 교인은 없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고 우리 집사람도 모태 신앙인데 결혼해서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기 의지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주체는 사실 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절차이지 실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면 뭐 수영장 갔다 온 사람 다 거듭난 거예요. 목욕탕 갔다 온 사람 다 거듭난 거예요. 물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옛날의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저 물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식하고 다시 올라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세례는 성경상 원리에 맞질 않아요. 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침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한 12세기 정도에 와서 십자군 전쟁 시에 수많은 이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는 군인들은 교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단체로 불러내가지고 군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일일이 침례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약식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례도 괜찮고 침례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아닙니다. 왜?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장례식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설명을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참석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 교인 고등학생 한 아이가 장로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 고등학생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같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세례와 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아이가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온 아이는 세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의 고등학생 아이는 세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쟁을 하다가, 우리 재림교인 이 아이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너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눕힌 다음에 흙을 뿌리냐, 덮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뿌려요? 덮어요? 덮어야 돼요. 장례식 하려면 물을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숨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숨을 쉬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갓난아이로 태어난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쳐주는 것이지 속의 악한 성향과 잿된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침례받은 다음에 모든 죄된 생각 다 없어졌습니까? 침례받은 다음에 한 번도 죄 안 졌습니까?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자각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절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서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분을 이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같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시는 자는 한 분이고 자들은 여럿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역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그 하나가 뭘까요? 이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원래 육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이 내 형제라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우리의 맏형님 대신 예수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 형제니까, 형제니까.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호남 36 고등학교에서 형제가 그 학교를 다녔어요. 형, 동생이. 근데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형이 그 안실학교 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무슨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장이란지 그런 거를 맡았어요. 근데 아주 내성적이고 이 말솜씨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정한 시간에 할 말을 다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워낙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들고 기도하고 그냥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시간이 돼서 앞에 딱 서서 종이를 폈는데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써놓은 볼펜 잉크가 퍼져서 글씨가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난감한 것입니다. 야, 이걸 어쩌나? 그러니까 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이 둔한데 당황이 되니까 말이 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마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 아래 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망신스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저러고 죽을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 시간은 지나갔고 동생이 끝난 다음에 와서 막 울면서 말이에요. 형, 이 학교에 다니면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내 창피하다고 말이야.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요. 근데 그 형이 누군가 하면 김기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기권 목사님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잘 하시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왔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형제라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원래는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망신시키지 말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형님 망신이지만 잘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만 더 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를 세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다시 말씀을 연속해 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장유동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예비군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지만 예비군 교육 그때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 동에 보면 예비군 중대가 있었고 그 예비군 중대장이 그동 안에 있는 모든 예비군들을 이제 통솔하고 통과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나가는데 그 장이동의 예비군 중대장이 저를 처음 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나 처음 본 사람인데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뭐 웬만한 시간은 뭐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고 또 어쩌다 나가면은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새파란 전도사인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좀그 뭐야 교양 강좌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면요. 이거는 이제 동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 예비군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 다 모여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또 특강 강의도 듣고 하는데 그 어느 날인가 그 강의 강사가 갑자기 안온 거예요. 한 5, 600명이 모여 앉았는데 강사가 안온 거예요. 근데 이 중대장이 그 본부에 가가지고 이 사람 이 강의를 좀 시켜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갑자기 나간 거예요. 한 600명 앉았는데 나가서 저를 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때 쓰고 있던 원고가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재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아주. 그 정도로 잘 봐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중대장님 저를 처음 보셨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현역으로 있을 때그 밑에 사병이 있었는데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 사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병의 책임자가 이제 자기 부서에 주무를 맡은 사병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을 잘했대요, 아주. 그런데 그 친구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먹을 때까지는 누구의 말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냥 교회를 목숨을 걸고 가더래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면 정말 충성되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게 재림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게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후임을 하나 물색을 해가지고 데려다 놨대요. 중대장님, 이 아이가 제 후임으로 제가 추천하는데 한번 좀 봐주시죠. 워낙 신용이 있던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추천한 아이를 다시 이제 그 후임으로 쓴 거예요. 아, 근데 똑같은 아이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도 그렇게 사람이 좋고 일도 잘하는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아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이 경험을 한 중대장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아주 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로 하면은 우리 형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잘 봐준 이유는 저를 잘 모르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비슷할 거다. 그래서 저를 잘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상시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욕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듭난 것 사실의 자체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처럼 살기를 기대합니까? 예수 정신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기꾼에게 10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장로에게 10만 원 사기당한 것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가자고 이제 권유하면 꼭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더 나빠요? 비슷하지 뭘 더 나빠요. 그러나 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대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과는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하나씩 골라가서 먹는데 보통 사람부터 가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안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준이 안 되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라도 먹어야 돼요. 고르지 말고. 아주 제가 사소한 예를 들지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재림성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형제이신,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께서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를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해봐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봉사가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자, 과연 예수의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녁 시간에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 이것은 저녁 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